저는 이거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데 저희가 지연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전교생이 13명 그 회사 위치를 지방으로 옮기자 지방을 살리자 지방 소멸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남산 여기 있어 남산 남산 여기 있죠 남산 여기 있죠 그럼 여긴 어딜까? 강동구 강동구? 성우타 있죠 이제 들어갈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네, 7시 13분입니다 지금쯤이면 사실 퇴근길에 지하철과 버스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꿍겨꿍겨가지고 갈만한 딱 그 시간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서울에 비집고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지방 출신이지만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복닥복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우리 자기소개 대신해서 자기의 고향을 이름 삼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미스 영덕. 안녕하세요. 영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 저는 전주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경기도 양주요? 네. 상당히 가깝... 인정 안 해주는 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왜 올라왔는지, 언제 올라왔는지. 저는 0세부터 5세까지 양주에서 살았고 많이 긴장하셨나요? 얼굴 좀 시키갈게요 이게 보통 나갑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안산에 살았고 5세부터 17세까지 양주 지금은 다시 의정부에 있어요 저는 26년 동안 계속 전주에 살았어요 오, 26년까지? 네 이제 학교 기숙사 때문에 인천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26살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했죠 창원은 제가 20살에 대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서울에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 저도 20살 되면서부터 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딱 10년 됐네요 진짜 만으로 딱 10년 됐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대학교를 오면서부터 서울에 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무조건 우리 애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관점이 다양해지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오~ 준비하셨나봐요 네, 자기 그렇죠. 고향 인구 수나 이런 거 현황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아, 전 알죠. 창원은 특례시라고. 아니, 창원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거. 진짜 특례시예요. 아, 용인도 특례시고. 그럼 이제... 저희가 지연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 친구가... 애들이 장난 아니야. 아님, 아님. 생님은 좀 어렵다. 찾아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서. 100만? 예. 네. 영덕군 인구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만. 8만? 12만. 12만. 15에서 20만. 15에서 20만? 다운! 3만! 3만! 3만? 3만 나 이러면 거기서 대게만 사는 거 아니야?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그래도 30명은 있었어요 괜찮네 한 학급에 30명이 있었고 한 학년에 한 학급이 있었어요 괜찮네 1학년 때부터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쭉 같은 반 친구가 되는 되게 친해지겠다 그렇죠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3명 전교생이요? 전교생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가 15명 선생님이 8명 진짜 조만간? 진짜 조만간 수년 안에 폐교될 것 같아요 사실 전주도 보니까 65만 명 이렇게. 양주는 한 10만 15만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요 양주 양주 더 될 것 같은데 24만 24만 명 많이 늘었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제일 놀랐던 거 아! 저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말하면 약간 놀림 당할 것 같긴 한데 다 있어 지하철을 처음 타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 진짜? 네 왜요? 근데 이제 막 환승이란 게 나에게 너무 무섭게 무섭죠 나는 심지어 뭐지? 광화문 교보문고를 들어가서 여기 런닝맨에 나왔던 때다 그러면서 여기 그 뭐지? 비상문 한번 들어가 보고 아 저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TV에 나오는 공간들이 계속 내 눈앞에 계속 펼쳐지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에 올라와서 제일 많이 놀랐던 게 문화적 차이였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뭐 대학로든 어디 가서든 영국 문화가 잘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창문도 볼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다려야 하는 텀이 긴 거죠 한 달, 두 달 영덕은 예주문화예술센터라고 군에서 지어준 문화센터가 있어요. 문센. 아, 막 그런 거 해야죠. 막 대게잡이 체험 이런 거 해야지. 무슨 말이야 이게. 양주시도 양주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양주 별산대놀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2호.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2호.
이해하러. 어, 저는 시골에서 와서 그런가. 저는 시골? 그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시골 문제. 그 배달의 민족을 켰을 때 모든 음식점 다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놀랐어요. 텅 아시죠? 어. 네, 아무것도 없다고. 나, 그거 나왔어. 서울에 가서 배달의 민족 켜니까 이거 먹고 싶으면 이게 있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게 있고 다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들 몰라요. 그러면 서울과 지방에서 가장 극심한 차이를 느꼈던 순간? 저는 이거 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데 양주에 있을 때 주말에 자고 있으면 전투기 지나가고 헬리콥터 지나가고 양주는 대포 소리도 많이 들려. 오. 이게 항상 훈련을 하니까. 근데 서울은 이게 안 지나가더라고. 그러면 이거 이 중에 뭐 하나 있으면 내가 지방에 갈 의향이 있다. 근데 나는 여기에 다 나의 유인은 없어. 저의 가장 큰 유인은 배우자죠. 오. 너무 괜찮아. 어떻게 사랑꾼 같았어요? 아, 예. 네, 괜찮았어. 아, 근데 저도 배우자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이러면 갈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하면 다른 거 다 없어지는 거야. 대형병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장군도 없고. 어렵다. 배우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기 보고 말해 주실 수 있네. 배우자만 있으면 갑니다. 전주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방에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거기에 내려가서 살 의향이 있어요. 좀 교통편이 부족하거나 뭐 문화생활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내려오라고 지원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잡혀야 뭘 가잖아요. 아... 저는 그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대형병. 아빠가 지금 영덕에서 계시면서 경북대 병원 대구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응급 상황이 됐을 때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1시간, 2시간 우주 타고 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늙지만 저도 늙잖아요. 나도 늙고 병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인구 조사를 발표한 걸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 지금 50%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주차난도 문제고 막 우리 집값도 문제고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까? 지금의 회사에 연봉을 두 배로 주는 회사가 지방에서 이직 제안이 왔어. 지방이 어디죠? 영덕인가요? 아니 그러면 거기 뭐냐 양주. 고향이니까. 양주는 너무 가까워요. 빵끝마을 그러니까. 해남. 아 해남. 해남. 해남 정도? 해남 좋다. 아 해남은 못 가겠어요. 거기서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안 갈 것 같아요. 같은 서울이어도 회사가 왕십리에 있다 광화문으로 간다 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광화문에는 청계천도 있고 광화문 광장도 있고 이러니까 같은 서울이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때요? 다시 전주로 돌아갈 의향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서울 올라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온 거나 마찬가지여서 어렵게 올라온 만큼 쉽게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서울에 있고 싶은 이유는 뭐 내 직장, 20대 이후에 형성된 그런 인맥들이 다 여기 있고 당장 내려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고향 친구들은 없으세요? 외지로 나간 경우가 진짜 많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가정을 꾸리거나 좀 안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대였다고 해도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미 난 여기에 인프라를 너무 많이 경험해 버린 거예요. 다들 서울을 포기하지 못하시지만 저는 사실 서울을 포기할 마음이 있어요. 연봉 두 배 준다면. 영덕 갈 거예요? 네, 영덕 갈 마음이 있어요. 연봉 두 배? 내가 지금 하는 일 똑같이 가서 꺼지깁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광화문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 인구 밀도가 일정 이상 수준으로 높아지면 너무 숨 막히고 막 기빨리고 막 빨리 벗어나고 싶고 집에 가서 자고 싶고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은 뭐 지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있죠. 저는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한 2주만. 아예 가겠지. 리미트가 있구나. 저는 혼자 아플 때 아 맞지 맞지 집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저는 룸메랑 원래 같이 살긴 하는데 룸메가 없을 때마다 제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지? 없어서 아픈 거 아니야? 옆에 사람이 없으면 없어서. 아파지는 그런 양주님. 그냥 심심하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닌가요? 물론 오늘 처음 보시는 사이 맞으신지. 네. 언제 제일 가고 싶냐면 그 명절 때 그 그래도 이제 명절 되면은 다들 이제 멀리 뿔뿔이 흩어지는 친구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한 뭐 고등학교 때 같이 걸었던 거리들 이렇게 걷고 이러면은 뭐 이때는 진짜 여기가 너무 좋았었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 추억. 네, 네 추억 때문에. 양주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서요? 네. 한 시간 내에 안 짝일 것 같은데. 자 지도 찍어볼까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지방은
이라는 게 꼭 그 저기 서울에서 멀다고 지방이 아니라 서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없으면 전 다 지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양주도 결국엔 지방이다. 사실 이것도 논란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까지가 어디가 지방인가? 저는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빼고는 지방인데 광역시는 지방이 아니에요. 왜요? 그럼 광주광역시는요? 지방이 아니죠. 지방인데 왜요? 아닌가? 아니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고 나머지 다 지방인데 경기 북부의 동두천, 양주, 포천은 지방이에요. 여기는 인구수가 적어요. 여기는 지방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KBS, MBC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그 회사 위치를 지방으로 옮기자. 지방을 살리자. 이런 그런 안이 나오고 있대요. 지금 당장 옮긴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서울에 들어온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잘 육성해서 지역에 오고 싶게끔 만들던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거기를 먼저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 고급 인력 같은 경우 당장 뭐 세종이나 중부권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맞는 말인 게 얼마 전에 속초에서 속초의료원에서 의사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연봉이 3억 원이었대요. 근데 지원자가 몇 명이었게요? 한 명? 0명. 근데 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지방 소멸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좋은 교육 인프라도 있고 좋은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다들 서울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정 만약에 지방 소멸을 막고 싶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가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논산 가서 딸기 재배를 하면은 1억 원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서울에서 열심히 버티고 살아도 논산 가면 1억 주네. 그럼 당연히 다 논산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재원은 세수로 만드는 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이거 하려면 그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지방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많았을 때 갖춰질 법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방에.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인프라가 생겨야만 우리는 갈 수 있는데 그 인프라가 생기려면 사람이 많아야 생기는 거라서 힘들지 않나 진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음 주에도 뽀짓기는 계속됩니다.